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 동물에 비하면 식물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지. 하지만 식물이 모여 숲이 되면 그 위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림의 생태와 성장의 힘을 얕봐선 안 돼. 안전하게 아비디아 숲을 지나려면 숲의 순찰관의 쓴소리를 달게 듣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앞장설게. 타이나리는 지식의 가치는 활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는 식물학 지식과 풀원소 신의 눈의 특성을 결합해서 연구와 우림의 생태 안전을 위해 쓰고 있어. 숲의 순찰관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해. 타이나리가 파티에 합류하면 미니맵에 수메르 지역 특산물 위치가 나타나서 탐사와 채집의 효율을 높여줘. 타이나리의 일반 공격은 활로 최대 4번 공격해서 물리 피해를 줘. 강공격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할 수 있어. 조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가 생기지. 일단 차지 시 풀원소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해 풀원소 피해를 주고, 2단 차지 시 화엽의 화살을 발사해 풀원소 피해를 줘 명중한 다음 근처에 적을 추적하는 꽃을 품은 화살을 생성해서 다시 적에게 풀원소 피해를 줘. 특성 예리한 안목 개방 후 화엽의 화살을 발사하면 타이나리 자신의 원소 마스터리가 일정 시간 증가하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전방을 향해 시계 씨앗을 던져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시곤의 영역을 생성하지. 환상은 지속적으로 적을 도발해. 뿐만 아니라 시계 통찰자 효과도 얻어서 화엽의 화살 차지 시간이 줄어들지. 시계 통찰자는 지속 시간이 끝나거나 화엽의 화살을 일정 횟수 발사하면 사라져. 뿌리까지 뽑아주지!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타이나리는 씨앗의 힘을 모아 적을 추적하는 6발의 덩굴 화살을 발사해서 풀원소 피해를 줘. 덩굴 화살이 적을 명중하면 2차 덩굴 화살을 생성해 근처에 적을 추적하고 명중 시 풀원소 피해를 주지. 수많은 초목의 특성을 이해한 타이나리는 풀원소를 화살에 모으는 데 일가견이 있지. 특성 초목 마스터를 개방하면 타이나리의 원소 마스터리에 따라 강공격과 귀엉킨 덩굴 화살로 가는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피해 증가에는 상한이 있어. 사고를 일으키는 행인과 마물은 우림의 골칫거리야. 타이나리는 전자에게는 자세하고 친절한 권유를 하지만 후자에겐 자비가 없지. 전투 시 타이나리는 먼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 시곤의 영역의 환상으로 적을 도발하고 시계 통찰자 효과를 획득해. 그래야 빠르고 안전하게 화엽의 화살로 적에게 풀원소 피해를 줄 수 있을 테니까.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원소 폭발을 사용해 자동으로 적을 추적하는 덩굴 화살을 발사하고 덩굴 화살과 2차 덩굴 화살로 적을 뿌리까지 뽑아주지. 현재 수메르 성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타이나리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날카로운 직감 덕분에 휘말리지 않았지. 그는 지식은 심오하지만 고귀하진 않아서 그에 따른 오만과 기만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우습게도 지식을 관리하는 아카데미아의 현자들은 지식의 의미는 커녕 사람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더군. 수차례 그의 문전박대를 받고도 생각을 고쳐먹지 못했지. 그 완고한 고집이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 한번 지켜보자고.